어느 날 함께 마주 앉아 둘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아. 어둠이 제 노래예요. 뭘 제 노래예요?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. 사춘기 첫 소울을 건든 노래예요. 그래서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. 2,300원 주고 테이블 녹음하러 갔죠. 동네 레코드점에. 네.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해요. 그래가지고 제목을 일일이 다 손으로 적어서 종이와 함께 카세트에 공 테이프를 들면 그렇죠. 앞뒤로 이제 녹음을 해주죠. 그 예. 1번이 묻어버리나. 김동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건강하시고요. 통과했습니다. 네, 한번 기회 되시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김수희 선배님 더 웃겨. 통과했습니다. 네, 네. 이 노래를 통과했습니다. 두 분은 긴장을 안 해요. 왜냐면 아니 저희는 애당초에 이길 생각도 없고 네, 즐기러 나왔어요. 네. 자기 할 때는 이렇게 편하게 하고 내가 할 때는 오빠 똑바로 해. 오빠, 오빠, 오빠. 막. 네. 사람이란 건 어쩔 수 없어. 그렇죠. 예. 멈춰. 흔해진 어른의 남자. 너무나 보고 싶어 그 카페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. 너를 의식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 탓으로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환영! 성공! 센데요. 잘한다. 아 센데요. 언니 잘한다. 여러분 되게 네. 저 장윤정 씨 옷 너무 편하게 입은 거 아닙니까? 아, 이 아줌마가 지금 이렇게 왜요? 방송이야 뭐야? 왜요? 아 이게 뭐야 이 옷이? 아 이제 와서 아, 느꼈네. 원래 이렇게 입는 거예요. 너무 편하게 입었네. 이 아줌마라니. 귀여운 건데. 이 아줌마라니. 아 나 아줌마네. 아 아줌마였구나. 아니 아저씨는 너무 작은 조끼 입은 거 아니에요? 목이야 뭐야. 진행하실게요. 자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김현정 그녀와의 이별. 해본다 하는 여자분들 다 불러본 노래예요. 자 가실게요. 헤이. 어우 동서 커. 아우 커. 아우 커. 아우 아우 아우. 이분은 정말 끝난 나를 만나기 전에 여졌다.